나 왔어. 많이 기다렸지? 하필 오늘따라 사람들도 엄청 많네. 이 정도 가렸으면 안 들키거든. 그리고 혹시 누가 알아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. 야, 그럼 이미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? 일단 놀고 보는 거지. 그건 그렇고, 오늘 좀 멋있어 보인다? 아니, 그냥 남자들 중에서. 아닌가? 사랑에 빠지면 멋지고 예뻐 보인다고 들었는데, 그건가? 너랑 나랑 둘 다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이는데? 근데 넌 연예인도 아닌데 너가 왜 변장했냐? 이렇게 하니까 너 얼굴 보이고 좋아. 너 여기 기억나? 근데 너 내가 준 향수 왜 안 바꾸는 거야? 그렇긴 한데 그때 모습이랑 지금이랑은 또 다르니까. 나 항상 여기 와보고 싶었어. 예전에 너 기다리면서 여기 앉아서 노을 보고 있었거든. 나는 기다리게 해놓고 넌 롤인가 뭔가 게임한다고 안 나오고. 나쁘지 않았어. 너 기다리는 시간도 노을 보는 것도. 아, 나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. 그러게. 아, 부끄럽게. 아, 뭐, 나 졸업한 게 언젠데. 이 학교는 나 말고 다른 인재가 없나? 아, 왜 나만 있냐? 그래, 어차피 사람들도 없고 저녁인데 괜찮겠지 뭐. 여기서 너랑 대화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.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. 너 그걸 아직도 기억해? 그래? 나도 그때 누가 오는 줄도 몰랐는데 처음엔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어. 너라서 다행이었어.
그때 너가 오지 않았다면. 너 여기 처음 와? 나도 어쩌다 몇 번 오기만 했지. 근데 여기 오면 담배 냄새나고 그래서 싫었어. 벽에 진짜 별 낙서가 다 있구나. 우리도 뭐라도 써볼까? 야, 왜 착한 척이야? 그리고 배우라면 항상 필기구는 들고 다녀야겠지? 언제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대본에 메모를 남겨야 되니까. 이걸로 쓰면 금방 지워. 야, 또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어떡해? 이거 금방 지워질까? 그래, 지워지는 게 아닐 거야. 옆에 있는 다른 낙서들처럼 오래오래 안 지워졌으면 좋겠다. 너... 아, 깜짝아! 미안. 아, 이거구나. 영화 바이럴한다고 회사에서 짧게 만든 영상인가 봐. 야, 반응 봐. 진짜 웃긴다. 너 이러다 배우 되는 거 아니야? 뭐? 괴롭힘? 내가? 너를? 야, 너 그걸... 야, 너 좀 웃긴다? 괴롭힌 게 아니라 애정 표현이지 마. 너 내 발냄새 맡는 거 좋아했잖아. 너 내가 발로 너 얼굴 건드리면 킁킁거린 거 모르는 줄 알아? 진짜 괴롭히는 게 뭔지 보여줘? 애들이
내 생일도 잘 모른다 했었잖아. 언제부턴가 사람들 상대할 때 불편했어. 벽 쳐진 것처럼. 그래서 다 같이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도망쳤어. 예전에 아무도 나 안 챙겨줬는데 너가 나 챙겨줬던 날 기억해? 그때부터 조금 관심이 생기더라. 얘는 뭐 하는 앤지도 궁금했고. 아, 병신아.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갔다고. 하도 병신 같고 특이하니까. 아, 진짜. 누가 찐따 아니랄까봐 여사가 말만 걸어줘도 지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고. 그때는 내가 표현을 잘 할 줄 몰라서 내가 너 말고 다른 애들한테 그러진 않았잖아. 괴롭혔다고 생각할 줄 몰랐어. 미안해. 뭐야? 치사하게. 갑자기 반칙이야? 아직이란 말이야. 중학생 때로 돌아온 것 같지 않아? 데이트 아직 안 끝났는데? 응, 우리 집에 여우 한 마리 키우는데 보러 가자. 방법이 있지?